자, 안녕하십니까. AP 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ES24가 되겠고요. 코드번호는 05328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3월 15일 월요일 10시 51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고요. 현재 ES24는 3%의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이 ES24에 대한 기본적인 기술적인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 놓으시면 이 종목에 대한 리뷰 영상 받아보실 수 있으시고요. 항상 좀 참고 영상으로만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ES24는 전자상거래 업체가 되겠습니다. 인터넷 서점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동시에 이제 공연이나 영화 티켓을 우리가 구매할 때 ES24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구매를 많이 하게 되죠. 근데 이 종목이 지난해 이제 주가가 좀 급등이 나왔었던 부분들은 이 회사의 이제 사업적인 가치나 이런 것들보다는 이 회사가 들고 있는 지분의 가치가 지난해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됐었는데, 이 회사가 이제 카카오뱅크라고 하는 회사에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작년에 좀 부각이 됐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한1.97% 정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현재는 일부 매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1.4% 정도의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카카오뱅크의 시가총액이 20조다, 30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장외 시장에서는 30조가 좀 넘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냥 시가총, 만약에 카카오뱅크의 시가총액을 한 20조 원 정도로 평가를 한다면 1.4%의 지분은 2,800억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30조 원 기준으로 1.4%면은 한 4,200억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카카오뱅크가 올 하반기에 상장을 좀 앞두고 있는데, 그런 이제 시가총액의 평가가 크면 클수록 결국에 이 회사의 지분의 가치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고, ES24의 시가총액이 2,400억밖에 하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저 지분 가치만 하더라도 적게는 2,800억, 많이 잡으면 4,200억 이렇게 하니까 카카오뱅크의 지분 가치보다도 못한 평가를 ES24가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 이제 카카오뱅크가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 그런 이제 지분에 대한 가치가 언젠가는 좀 재평가되겠지 생각하고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올 하반기에 이제 높은 평가를 받아서 좀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제가 이제 장외 시장에서 카카오뱅크 지금 거래되고 있는 시가총액을 한번 살짝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카카오뱅크라고 하는 이제 회사가 되겠고, 현재 이제 주식수, 액면가, 자본금이 나와 있는데,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 장외시장에서 31조 원 정도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조인데, 추후에 시간이 지나면 지나면 지날수록, 혹시 이 카카오뱅크의 지분의 가치가 35조, 40조, 이런 식으로 평가 가치가 높아진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이 ES24가 보유하고 있는 이 카카오뱅크의 지분 가치 또한 계속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 31조 원 정도의 장외 시장에서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점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ES24는 현재 이제 조정 국면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정 국면에 들어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지난해 12월에 고점을 찍고 나서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흐름 속에서 지금 쉬어가고 있는 모습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장기적으로 그냥 이 회사의 지분 가치를 보고 가시는 분들이야 상관이 없겠지만,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 조정 국면에서 들어갈 수 있는 자리라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추세 때 하단을 매수 자리로 봅니다. 반대로 올라갔을 때 추세 때 상대하는 매도 자리가 되는 거죠. 오늘 자리가 되게 중요한 자리거든요. 과연 여기서 돌파가 될 것이냐, 아니면 맞고 밀릴 것이냐. 굉장히 또 중요한 자리에 지금 놓여져 있는 상황인데, 현재까지는 상승 흐름들 유지하고 있고 양봉으로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돌파가 되는지 한번 좀 지켜보시면 될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저는 여기서 사야 된다라고 입장을 좀 갖고 있는 부분이고, 이 타이밍이 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돌파 이후에 쉬어가는 자리에서 타이밍을 잡아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결코 이 구간이 넘어간다라고 해서 아쉬워할 건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돌파가 된다면 하락에 대한 이제 저점이 확인이 된 거고, 저점 확인이 된 거고, 저점 확인 이후에 추세 전환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추세 전환 이후에는 좀더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결코 뭐 여기로 오지 않았다라고 해서 나쁠 건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이 종목을 좀 들고 가셨던 분들의 입장에서도 보면 한 12,500원이 이전에 좀 저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전 저점을 갱신하지 않고 돌려나갔기 때문에, 돌려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저점이 확인이 됐다. 이런 부분에 사실은 좀 덜고 갈수 있는 거죠. 아, 여기에서 어느 정도 저점이 확인이 됐구나. 이런 부분에서 한시름 좀 덜고 갈수 있는 거죠. 그죠? 한시름 좀 덜고 갈수 있겠죠. 더 이상 가격이 빠지지 않으니까, 아, 여기서 이제 방어하고 좀 추세 전환하면은,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가격이 상승이 올 테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시름 좀 놓고 갈수 있는 부분인 거겠죠. 그래서, 지금 예스24의 흐름은 어느 정도 12,500원 정도 이전 저점에서 바닥을 확인하고 이 쌍바닥 패턴의 형태로 좀 추세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상승폭을 좀더 키워서 확실하게 이 위로 장대 양봉을 하나 좀 올려놓고 마무리가 된다면 완전한 추세 전환이 됐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이후에 한 2, 3일 정도만 이 위에서 안착을 하는 모습들이 나와준다면은 추세 전환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쉬어갈 때가 단기적인 매매나 이런 것들을 선호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또 타이밍이 될수 있는 구간이 된다라고 봐요. 추세 전환, 어느 정도 하락이 멈추고 이제 추세 전환을 하는 그런 초입 구간이 되기 때문에 또 누군가에게는 또 신규로 또 들어갈 수 있는 이후에 이번에 또 좋은 자리가 또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예스24가 들고 있는 이 카카오뱅크의 지분 1.4%의 지분 가치만 하더라도 현재 장외시장에서 31조 원을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하더라도 4,200억이 넘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분 가치만 4,200억인데 지금 시총이 2,400억밖에 하지 않는다는 거는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올 하반기에 카카오뱅크가 또 상장하는 시점에 맞춰서 예스24가 또 수혜주로서 또 지분 가치나 이런 것들이 한번 또 재평가받는 그런 상황들이 또 도래할 것으로 충분히 이제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당분간은 이제 12,500원을 좀 기점으로 해서 이 종목의 좀 저점이 확인이 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만약에 추세 전환을 성공하게 된다면 이후에 단기적으로 매수 시점이나 이런 것들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점도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오늘 돌파가 안될 수도 있잖아요. 돌파가 안 된다 하더라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아직까지는 단기 상방입니다. 그러니까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5일선 위에 시세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돌파 실패가 한다 하더라도 5일선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은 내일 다시 돌파 시도나 이런 것들이 시도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일단은 단기 상방 흐름들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5일선 깨지기 전에 이 국면을 제대로 좀 돌파해서 안착하는지 그런 부분들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딱히 뭐 투신이나 연기금 외국인 쪽에서 특별하게 좀 들어오는 수급은 없기 때문에 오늘 상승에 있어서도 역시나 뭐 크게 특별할 수급의 포인트는 크게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이게 시가총액이 좀 작다 보니까 투신들, 연기금들,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기에는 아무래도 좀 제한이 좀될 수밖에 없는 종목이겠죠. 그래서 오늘 이 국면 상당히 좀 중요한 오늘도 그렇고 이번 주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저 구간을 좀 넘어서서 안착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도 예스24는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는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 아침 댓글 리딩은 7시 40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읽어보세요도 꼭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이유, 여기서 이제 간략하게 댓글로서 시황에 대한 설명들도 해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옵니다.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에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요. 보통 두 종목에서 많으면 세 종목 정도 매일매일 무료로 추천이 나가고 있습니다.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댓글로서 리딩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고요. 반대로 또 하락하게 되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장중에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